피부 좁쌀이 고민이신 분들이 바르면 쏙 들어. 이게 가장 산뜻하게 쓸 수 있으면서도 신상보다는 몇 년에 걸쳐서 검증된 제품이어서 나는 쿠션 퍼프 세척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양심에서 손 드는 거 봤어요. 무조건 구매를 하셔라. 아이브러쉬 3개 파우더 브러쉬가 비싼 퍼프 한번 사볼까? 나는 보송, 매트 취향이 진짜 지속력이란 이런 것이다. 올리브영 광고 영상이 아니라서 제가 이 제품이 할인을 하고 있는지 지금 올영 세일로 정말 웬만한 브랜드는 다 할인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평소에도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들인데 올영에서도 판매를 하면서 또 오늘 드림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들 위주로 오늘 추천해 드릴 거예요. 메이크업, 스킨케어 그리고 그 외에도 가지고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만한 꿀템들도 같이 추천을 해드릴게요. 겨울이잖아요. 또 칼바람 불고 추워지고 건조해지니까 스킨케어 제품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스킨케어는 세 가지 추천드릴게요. 콜라겐에 관심이 많다. 잔여감이 산뜻하고 수분감이 넘친 세럼이었으면 좋겠다. 모공에 고민이 있다. 발효 성분이 잘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에 콜라겐 제품에 관심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콜라겐, 뭐 크림, 세럼, 앰플 이런 거 다 써보고 있는데 이게 가장 산뜻하게 쓸 수 있으면서도 수분감이 넘치는 제형이더라고요. 그래서 콜라겐이 지만 찐득거리는 그런 잔여감 없이 산뜻하게 이 목까지 다 케어를 해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짜잔! 바로 바이오힐 보! 이제 막 찬바람이 불어오니까 수분은 물론이고 콜라겐까지 피부 탄력까지 챙겨야 되잖아요. 콜라겐이면은 광채, 쫀득, 찐득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저는 그런 제품들을 쓰면은 오히려 처음에는 되게 예쁘게 표현이 되지만 나중에 갈수록 유분감이 좀 안 예쁘게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가져온 이 세럼은 무슨 수분 앰플처럼 엄청 수분감이 좋은 애라서 흡수력도 빠르고 진짜 촉촉하게 흡수가 돼서 좋아요. 저는 사실 이 세럼을 구매하면 같이 주는 무슨 패치가 있어요. 근데 그 패치가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패치만 따로 구매를 하고 싶어서 들어가 봤는데 그거는 따로 판매를 하고 있진 않더라고요. 이거를 사야지 그 패치를 주는 그런 구성인 거예요. 도대체 언제 나오나요? 아무튼 이 세럼은 한번 펌핑을 하면은 주르륵 흘러내리는 되게 묽은 제형이에요. 바르면은 스킨 바르는 것처럼 진짜 사르륵 흡수되고 막상 흡수가 되고 나면은 약간 메이크업이 잘 먹을 정도의 쫀쫀함만 살짝 남겨주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의 쫀쫀함이면은 여러 번 덧발라도 쫀쫀함이 거슬리지 않고 오히려 수분감이 쌓이면서 메이크업이 잘 먹겠다. 그래서 여러 번 덧발랐는데 밀리지도 않고 피부 표현도 예쁘게 되더라고요. 상세 페이지 보면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2주만 사용해보라고 이렇게 써있는데 딱 2주라는 걸 강조하는 거 보니까 제가 사용해보면 그 다음날에 바로 모공에 뭔가 이렇게 쪽 올라가는 그런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꾸준히 저도 정말 이 정도 사용했거든요. 한 5분의 3 정도 비었는데 이 정도 사용하고 나니까 모공이 건강해지는 느낌? 이렇게 좁, 완전히 조여진다기보다는 탱실탱실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 발효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발효 성분이 안 맞는다, 약간 알러지처럼 올라온다, 뾰루지가 올라온다 하시는 분들은 피해주시고요. 발효 성분이 너무 찰떡이다 하시는 분들은 꼭 사용해보세요. 피부 결도 예뻐지는 것 같고 피부 표면이 되게 투명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일단 나는 사용감이 진짜 진짜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진짜 추천. 그리고 이 영상에 올라갈 때도 계속 그 패치 주는 기획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패치까지도 꼭 받아보세요. 꼭 사용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쓰고 있는 콜라겐 세럼이라든가 크림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시면은 저도 좀 추천해주세요. 요즘에 관심이 많아요, 콜라겐에. 두 번째 제품은요, 나는 기초부터 탄탄하게 쌓아 올리고 싶다, 오래가는 수분 보습이 필요하다, 나는 광은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담백한 광이 좋다, 뭔가 기능성 제품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제품이 좋다,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주목하셔야 할 제품이에요. 저도 기능성 제품 중에서 좋은 거 하나, 기본에 충실한 제품 하나,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좋은 제품을 따로따로 선별을 하거든요. 지금 제가 몇 년 동안 사계절 내내 너무너무 잘 쓰고 있지만 겨울에는 무조건 제품이에요. 제가 닥토가 피부에 잘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여름에 좀 찝찝한 그 느낌 때문에 닥토를 많이 썼거든요. 뭐 패드 이런 거. 근데 이제 날씨가 건조해지고 보일러 틀고 히터 틀고 하다 보니까 피부가 많이 건조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닥토는 끊고 찹토만 해주고 있는데 확실히 피부 그 뭐라 그럴까, 피부의 본연의 건강이 잘 올라오는 느낌이랄까요? 확실히 덜 예민하고 이런 기능성 제품을 꾸준히 쓰지 않더라도 피부 건강만 해지면은 예민한 것만 좀 줄어들면은 피부가 훨씬 더 화사해지잖아요. 그래서 닥토보다는 찹토, 이거는 어떤 토너를 써도 추천하는 방법이고요. 제가 그 중에서 추천하는 제품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명심을 해야 될 게 건조한 시즌에는 보습이나 수분 보충을 크림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스킨부터 챙겨줘야 그 수분과 보습이 더 오래 유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크림은 제형이 되직하기 때문에 피부 속까지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제일 마지막에 코팅하듯이 바르는 게 크림이잖아요. 이 스킨은 이 전성분의 네 번째에 위치하는 스쿠알란이라는 성분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분인데, 제가 한참 성분 공부 되게 열심히 했었던 적 있잖아요. 지금은 조금 열정이 줄었는데 그때 막 성분 관련해서 내가 좋아하는 성분은 논문도 찾아보고 이랬어요. 근데 이 스쿠알란에 대한 논문을 살펴보면, 쉽게 얘기하면 이 스쿠알란이라는 성분이 우리 피부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노화가 될수록 이게 좀 줄어들어요. 아무튼 이 성분이 피부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피부 친화적인 성분이라는 말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유수분 밸런스가 깨져버린 피부에 회복에 정말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 제품 아니더라도 스쿠알란이라는 성분 좀 눈여겨보시면 좋아요. 제가 저번에 인스타그램 무물 했을 때 피부 좁쌀이 고민이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피부 좁쌀은 저의 경우에는 컨디션이 많이 떨어졌을 때 잘 올라오거든요. 특히 잠을 못 잔 날에는 좁쌀이 한 3개 이상은 올라와요. 그래서 피부 균형이 깨졌을 때 좁쌀이 올라오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좁쌀이 올라온 날 이 제품 바르면 쏙 들어가요. 여러 번 덧발라도 밀림이나 뭉침이 없고 수분 유지력에 진짜 좋거든요. 여름에는 이 스킨으로 한 두세 번 바르고 선크림으로 마무리를 해도 상관없지만, 요즘 같은 시즌에는 그냥 두 번 혹은 세 번 바르고 크림으로 얇게 한 번 덮어주고 선크림으로 넘어가면 진짜 철통 보완이에요. 이런 점도 있는 스킨은 여러 번 덧바르면 좀 부담스러운 광이 나는 제품들이 있는데, 이 제품은 여러 번 덧발라도 원래 내 피부에 수분광이 있었던 사람처럼 전혀 인위적이지 않은 좀 담백한 수분광이 나요. 그래서 이 제품의 수분 유지력이 좋긴 하지만 뭔가 내가 이 다음에 바를 크림이라든지 뭐 베이스 제품이라든지 쿠션이라든지 파운데이션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의 어떤 표현력을 크게 방해하지가 않아요. 나는 오늘 매트한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 오늘 뽀송한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 하는 날에는 그 전에 스킨케어부터 좀 신경을 써줘야 되잖아요. 너무 광채가 나는 제품보다는 좀 담백한 제품을 쓴다던가, 아무리 매트한 쿠션을 써도 그 전에 스킨케어 제품들이 광채가 너무 많이 나면 매트한 질감을 뚫고 그 광채가 올라오잖아요. 그렇다고 촉촉한 마무리감의 쿠션을 쓴다고 해도 그 전에 스킨케어를 너무 광채 나는 제품으로 쓰면 쿠션의 지속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스킨을 진짜 좋아해요. 이 제품은 근본이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지성, 건성, 복합성 관계없이 다 두루두루 잘 맞으실 만한 제품이에요. 내가 지금 스킨이랑 크림까지 다 바르고 메이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늘 뭔가 건조한 것 같아. 크림 위에 이 스킨을 덧발라도 돼요. 덧발라도 쏙 흡수되고 크림의 광채랑 이 스킨이랑 섞이면서 되게 예쁘게 표현이 되거든요. 꿀팁입니다. 그리고 크림 위에 이 스킨을 한번 발라주면 메이크업도 더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칼바람 겨울에 메이크업이 뜨거나 갈라지는 게 고민인 분들은 이 스킨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잔여감이 묵직하지 않고 산뜻한 계열에 속하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스킨케어에 입문하게 된다는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품은요, 팩을 가져왔어요. 또 이런 계절에는 여름에는 잘 하지도 않았던 피부 수분 팩, 보습 팩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이 생기잖아요. 겨울에 쓸만한 고보습 팩을 찾고 있다. 팩이라고 해서 지금 잠깐 촉촉한 게 아니고 오래오래 촉촉한 제품이었으면 좋겠다. 뭐 요즘 나온 신상보다는 몇 년에 걸쳐서 검증된 제품이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저는 평소에 즉각적인 보습을 원할 때는 떼어내는 시트팩이나 겔팩이 아니고 물로 씻어내는 워시오프 타입의 제품을 잘 쓰거든요. 뭐 모공이라던가 각질이라던가 보습 이런 거, 그런 워시오프 제형의 제품들이 효과가 더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추천드릴 제품은 진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만한 제품이에요. 이게 꿀이 들어간 팩인데 조금 들어간 게 아니고 38% 이상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그런지 보습력이 진짜 좋아요. 씻어내면은 금방 그 보습력이 사라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피부결도 예뻐지고 피부결이 되게 보들보들해진다고 해야 되나? 보들보들 꿀보습 그런 느낌? 이 제품을 올려놨다가 씻어내도 스킨케어를 바로 바르지 않더라도 그 촉촉함이 되게 오래가는 그 묵직한 보습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화학적인 성분이라기보다는 그 원물 자체, 자연에서 온 그 원물 자체, 그 자연 벌꿀이 거의 40% 정도 가깝게 들어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 꽉 찬 묵직 보습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아니 그것도 맞는데, 그 영양감이 피부로 느껴지는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도 건조하다 싶을 때 겨울마다 꼭 쓰는 제품인데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보통 실리콘 브러쉬로 깔끔하게 얹어주고 씻어낼 때는 세면대에서 바로 씻어내면 좀 씻어내는데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실리콘 브러쉬로 걷어내준 다음에 잔여감만 물로 한번 싹
씻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물로 전부 다 씻어내는 것보다는 실리콘 브러쉬로 걷어내준 다음에 잔여감만 씻어내는 게 훨씬 더 그 보습력이 오래가는 것 같더라고요. 얘는 한 짧게는 10분, 오래 하면 1시간 정도 할 수 있는 팩인데 저는 특히 스크럽 한 날에, 필링 한 날에는 무조건 사용해요. 필링제나 스크럽이 피부 각질을 제거해주기도 하지만 피부에 자극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습이 꼭 필수거든요. 그래서 그냥 스크럽하고 바로 스킨케어 한 날보다는 스크럽하고 이 보습팩을 해준 날에는 확실히 달라요. 편안해요. 보통 스크럽은 저녁에 하잖아요. 잠들기 전에 이 피부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되게 편안해요. 저는 상세 페이지 보니까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농장에서 벌꿀을 만들어낼 때 설탕을 먹여서 만들어내기도 하나 봐요. 근데 여기 들어있는 벌꿀은 지리산의 뭐 약초나 야생화에서 얻은 자연 벌꿀이에요. 벌꿀. 근데 지금 이 제품이 올영에서 이렇게 기획 상품이 나왔는데 완전 꿀조합으로 나왔어요. 완전 꿀조합인 상품을 기획 상품으로 내보냈더라고요. 아임프롬의 피그 마스크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저도 그거 되게 잘 썼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획 상품에도 피그 스크럽 마스크가 30g짜리가 들어가고 허니 마스크 본품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1:1 비율로 섞어서 사용해줘도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피그 마스크 자체가 그 안에 스크럽 알갱이가 들어있기 때문에 씻어낼 때 자연스럽게 스크럽이 되면서 씻어낼 수가 있거든요. 따로따로 써도 좋음. 색조 메이크업 제품으로 넘어가기 전에 메이크업 할 때 있으면 좋은 제품들도 추천해 드릴게요. 다들 양심에 손을 얹고 대답을 해주세요. 나는 쿠션 퍼프 세척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양심에서 손 드는 거 봤어요. 혹은 퍼프 세척을 굉장히 게을리한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예외 없이 구매하셔야 되는 제품이에요. 요즘에 퍼프가 항균으로 되게 많이 나오긴 하지만 약간 그 알 수 없는 찝찝한 그 기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바로 퍼프지킴이 퓨리 패치 라는 제품이에요. 여기 들어있는 게 이게 두 개의 입이더라고요. 어머, 하나는 이미 쓰고 있고 하나는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아껴가지고 가져왔어요. 얘는 우리가 쿠션 안에 쿠션 퍼프 두는 공간에 부착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퍼프를 올려두기만 해도 항균이 된다는 거죠. 일단 우리가 쿠션을 사용하고 바로 넣고 닫아버리기 때문에 이 안에는 확실히 습하게 유지될 수밖에 없고 우리 얼굴도 두드리고 외부 환경에 노출이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안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사람이 너무 귀찮고 게으른 게 피부에 트러블이 나도 트러블을 해결해주는 스킨케어를 찾아버리지 퍼프를 세척할 생각은 잘 안 하는 것 같아. 맞죠? 필름은 꼭 하나씩은 무조건 구매를 하셔라 이 말입니다. 이게 구리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쾌한 냄새도 사라지게 할 수 있대요. 제가 저번에 그 핑크빛 메이크업 영상에서도 이거 잠깐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어디서 구매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바로 올리브영이었습니다. 얘도 오늘 드림이 되더라고요. 메이크업 필수템. 이번에는 메이크업 브러쉬를 가져왔는데 그냥 메이크업 브러쉬가 아니에요. 아주 이것만의 특징이 있어서 여행 갈 때 쓰기도 좋고 집에서 놓고 쓰기에도 좋은 제품이거든요. 짜잔. 너무 컴팩트한 사이즈죠. 요거는 요새 우리 요즘 나오는 스틱 하이라이터, 스틱 블러셔 그 정도 사이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짜잔 아이브러쉬 3개가 들어가고요. 짜잔 여기에는 파우더 브러쉬가 4장이 되어 있어요. 아예 저는 얘를 파우더 브러쉬로는 안 쓰고 그냥 블러셔 브러쉬로 써버리거든요. 섬세한 점이 너무 좋더라고요. 봐봐요. 이 브러쉬를 뚜껑을 이렇게 덮어버리면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브러쉬가 다 망가져버리지. 요 아래 가운데 기둥을 위로 쓱 올려버리면 예쁘게 이렇게 모아져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뚜껑을 닫아서 내리면 또 예쁘게 보관할 수 있죠. 여기 들어있는 이 아이브러쉬도 뽑아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도 섬세함에 놀라버렸잖아요. 여기 안에 보면은 그냥 막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브러쉬의 자리가 따로 또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굴러다닐 일이 없어요. 서로 엉키거나 할 일 없이 딱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보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이 브러쉬도 진짜 좋아요. 저는 이걸로 블러셔 한 거거든요. 느낌도 되게 부드럽고 예쁘게 피부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요물입니다. 내 화장대가 지저분하다, 브러쉬로 널브러져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꼭 구매해보세요. 여행 갈 때 완전 딱이야. 이번에는 퍼프 추천인데 비싼 퍼프 한번 사볼까? 해서 사봤는데 진짜 괜찮아. 너무 좋은 거야. 진짜 좋아요. 쿠션을 하면은 늘 자국이 나고 힘 조절이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구매하셔야 돼요. 더툴레 퍼프인데 일단 이렇게 타원형이라서 착용감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 촉감이 진짜 부드러워요. 이게 두께가 여러 가지 버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가장 두꺼운 퍼프를 써봤는데 이 퍼프가 두껍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펴바를 때 자국이 안 남아서 좋아요. 되게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이렇게 접어서 뭐 눈가나 콧망울이나 이런 데를 발라도 뾰족한 자국이 남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메이크업 스펀지를 퍼프 형식으로 손잡이를 달아준 느낌이에요. 아쉬운 점은 이제 일반적인 쿠션에는 들어가지 않는 사이즈다. 그래서 메이크업 할 때 화장대 위에서 쓸 수 있는 제품이다. 하지만 너무 좋다.
진짜 괜찮다. 메이크업 밀착력도 좋고 진짜 와다다다 메이크업 할 때 많잖아요. 와다다다 메이크업을 해도 퍼프 모양대로 찍히거나 뭐 닦여져 나온다거나 그런 게 없어서 좋아요. 진짜 좋음. 퍼프 때문에 짜증나는 일이 많으셨다면 무조건 꼭 한번 구매해보세요. 건조한 계절에도 나는 보송, 매트 취향이다. 겨울에는 아무래도 속건조가 있으니까 갈라지고 뜨는 게 걱정이다. 커버력은 높되 피부 메이크업이 두꺼워 보이지 않고 피부가 고와 보이면서 얇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구매하셔야 돼요. 짜잔. 이건 케이스만 봐도 이제는 누구나 다 알아버리는 라네즈 쿠션이죠. 이 쿠션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에 새로 나온 쿠션이 아니고 전부터 좋은 쿠션으로 쭉 존재를 해왔고 평이 진짜 굉장히 좋은 쿠션이라서 여러분들이 따로 후기를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후기량이 정말 많더라고요. 특히 올리브영에서는 연말 어워즈까지 받은 제품이래요. 지금 이게 2년 연속 수상이라고 하니까 되게 공신력이 있는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지속력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쿠션이었어요. 피부가 매트 보송하게 마무리가 되는데 되게 편안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몇몇 후기들을 보면은 저도 후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되게 두껍게 발린다, 답답하다, 너무 매트하다 이런 후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적은 양으로도 예쁘게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많이 바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양을 퍽퍽 올리기보다는 적은 양으로 차곡차곡 쌓아주겠다라는 느낌으로 펴발라주셔도 되는데 굳이 두세 번 바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적은 양으로 한 번만 커버를 해도 되게 예쁘게 되고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에서도 지금 볼에 한 번 바른 걸로 이마까지 다 펴바른 건데 커버력이 너무너무 좋고 얇으면서 피부 표현도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이 제형 안에 있는 파우더가 엄청 얇고 균일하게 발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들어갔대요. 그리고 또 판테놀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에 편안함을 주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 라네즈 네오 쿠션이 지성들의, 극지성들의 원픽 쿠션이었다면 이번 여름에 이게 한번 업그레이드 되었거든요. 근데 업그레이드 되면서 수분 보습 성분이 추가가 된 거래요. 그래서 우리 건성분들, 수부지 분들도 부담 없이 쓰기 좋은 쿠션이 되어버렸어요. 어디까지 업그레이드 하실 거예요? 보통 이런 마무리감의 쿠션이 뭔가 피부에 피지나 유분이랑 만나면서 다크닝 현상이 되게 빨리 오거든요. 근데 얘는 안 그렇더라고요. 진짜 오래오래 처음처럼 메이크업을 지울 때까지 이 깔끔한 표현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너무 좋아. 네오 쿠션이 진짜 신기한 게 처음에 바를 때는 촉촉하게 사르르 펴발려요. 근데 이게 금세 탁 밀착되면서 보송하게 마무리되거든요. 그래서 속은 촉촉, 겉은 보송 요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제격일 것 같은 쿠션이에요. 제가 아까 2023 12월 올리브영 어워즈 수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올리브영에서 이 희귀템을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최초 기획이래요. 최초 구성? 최초 증정. 네오 쿠션이랑 파운데이션 미니 같은 호수로 증정을 해주는 기획 상품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올리브영 세일 기간이니까 신상품도 좋지만 나는 진짜 공신력이 있는 오랫동안 사랑받은, 인정받은 그런 쿠션을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달려가서 이 제품을 구매해보세요. 진짜 좋아요. 저는 그 피부 표현력과 지속력과 커버력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올 겨울에 뜨거나 갈라짐 없이 지속력 좋으면서 보송한 쿠션을 찾고 계시다 하시면은 이 쿠션이 정답입니다. 진짜 좋아요. 너무 좋아. 이번에는 하이라이터 제품을 추천드릴 건데요. 나는 약간 평범하지 않은 하이라이터를 쓰고 싶어. 생기 있는 하이라이터를 쓰고 싶어. 뭔가 피부가 좋아 보이는 다른 거를 한 끗 차이를 넣어주고 싶다. 이 제품을 꼭 사셔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 핑크빛 메이크업에서도 보여드렸던 하이라이터인데요. 진짜 꼭 사셔야 돼요. 너무 예뻐요. 이름이 밀키 문인데 핑크 하이라이터이면서도 그 핑크빔이 너무 세지 않아요. 너무 인위적이지가 않아요. 약간 밀키한 핑크 같은 느낌이랄까? 그 핑크빔이 너무 과하지 않죠. 여기 보시면은 이 광채가 그냥 하얗거나 내 피부톤이 아니고 약간 핑크 기운이 돌기 때문에 딱 블러셔만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생기 있어 보이고 좋아요. 그래서 그냥 내 피부톤이랑 비슷한 톤의 하이라이터를 쓴다, 너무 과한 핑크빔 하이라이터를 쓴다, 이것보다는 이 밀키문 정도의 컬러감의 하이라이터가 피부를 훨씬 더 좋아 보이게 만들어요. 훨씬 더 투명도 있는 피부가 된달까? 올리브영 광고 영상이 아니라서 제가 이 제품이 할인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이거 꼭 할인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메이크업의 한 끗 차이를 내주는 이 느낌이 진짜 예쁘거든요. 미세한 펄감도 있고 약간 큼직한 펄감도 있어요. 그 입자 크기의 조화로움도 너무너무 좋고 저는 오늘 사실 이 스튜디오에 하이라이트 브러쉬를 제가 깜빡하고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섀도우 브러쉬 깨끗한 부분으로 이렇게 발색을 해줬는데 훨씬 더 발색이 더 잘 올라오고 매끈하게 발색이 되더라고요. 더 할 말이 없어. 그냥 사세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짜잔!
립펜슬을 가져왔어요. 나는 립펜슬을 써보고 싶기는 한데 그 너무 얇은 심이 부담스러워. 나는 좀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도톰하게 발라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립펜슬인데 바닐라코 립펜슬은 이게 심이 되게 두껍고 둥글게 생겼어요. 그래서 립 라인을 편안하게 따줄 수도 있고 오버립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발림성도 매트하지만 매끄럽게 발색이 돼요. 균일하게. 립펜슬이라는 게 입술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주면서 입술 넓이를 조금 넓혀주는 거기 때문에 발색이 뭉치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얘는 뭉침 없이 사르르 슥 이렇게 발리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는 그 중에서도 이 컬러감이 마음에 들어서 되게 손이 자주 가는 제품인데 저는 아무래도 너무 강한, 너무 쨍한 제품을 풀 발색으로 하기보다는 그라데이션을 하거나 누드립을 풀립으로 발색을 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메이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이름부터가 누드 오트야. 엄청 차분한 브라운 베이지예요. 생기가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입술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면서 입술을 확장시켜주기에 너무너무 좋은 컬러더라고요. 누디한 립 컬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컬러 추천드리고 마지막 제품이에요. 나는 블러셔로 묻어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나는 뮤트한 감성이 좋다. 피부가 좋아 보이는 블러셔를 찾고 있다. 그런 분들이 쓰시기에 좋을 만한 제품인데요. 데이지크 제품이고요. 멀리서만 봐도 되게 뮤트한 느낌이 드는 컬러감이죠. 요새 제가 진짜 자주 쓰고 있는 팔레트인데 블러셔로 하면은 피부 표현도 되게 보송보송? 모공을 싹 메워주는 효과도 있고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주 부드러워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또 이 블러셔를 만나고 나서 생기보다는 분위기 위주의 메이크업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계절도 계절이라 그런가? 오늘 제가 사용한 블러셔도 이 팔레트로 사용을 했는데 일단 제가 자주 사용하는 컬러는 여기서 가장 브라운기가 도는 이 컬러예요.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브라운 아닌가 싶지만 막상 볼에 올리고 나면 약간 생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약간 톤 다운된 베이지 계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섀도우로 써도 너무너무 예쁘고요. 블러셔를 쓸 때는 여기 앞부분을 위주로 사용을 해도 예쁘지만 저는 오늘 여기 옆에는 이 컬러 쓰고 이 컬러로는 앞볼에다 사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생기를 조금 더 올려주게. 오늘 이렇게 올리브영에서 살만한 제품들을 추천을 드렸는데 제가 추천드린 모든 제품들이 세일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러길 바라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한 제품들 중에서 올영 세일 기간에 구매하신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당당함을 잃지 마세요. 안녕.